이 생선들은 저번에 제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놔둔 거예요. 복실이 이제 매운탕 끓여주려고요. 요거는 반어, 뭐 내상채로 다 하지 뭐요. 요거는 농어, 좀 작은 거. 그리고 요거는 백조기. 그리고 요거는 저기 뭐지? 이것도 회로 먹으면 엄청 맛있다 했는데. 요것도 요런 거 회로 먹으면 엄청 맛있다는 거 거기. 그리고 여기 갈치도 하나 있고. 또 이 고기. 이 고기는 우리 신랑이 맛없다고 항상 그냥 버려요. 무슨 고기인지 알아요, 이거? 하여튼 맛없대요. 그래서 계속 버리고 하는데, 요번에는 이제 복실을 준다고 가져왔네요. 이렇게가 물 넣고 푹 끓여가지고 간을 맞춰가 주면 되겠네요. 그리고 요거는 지금 뭐 며느리도 집에 돌아온다는 전어. 전어. 한두 마리. 뭐, 이러면 얘가 푸짐하게 먹겠다. 여기도 요건 좀 놔두고 다음에 먹고. 우리 복실이 매운탕 된장 넣고 이렇게 지금 끓이고 있어요. 이렇게가 푹 끓여가지고 구수해야 복실도 좌우하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 대충 끓여가지고 주면 잘안 먹어요. 복실이는 원래 구운 거를 좋아하는데 너무 또 바짝 마른 구운 거 주면 안 좋으니까 오늘은 국물 있게 이렇게 구수하게 끓여 보려고요. 우리 복실이 먹을 거 생선 매운탕입니다. 생선들의 다 싱싱한 거여서 맛있겠죠? 복실이가 잘 먹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푹 끓여주면 구수해가지고 사람들은 미역국을 끓여주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매운탕이 생선 매운탕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얘가 생선을 좋아하니까 조금 더 푹푹 끓여가지고 약간 끌쭉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끓인 싱싱한 생선탕 복실이가 너무 좋아하네요. 끌쭉하게 다그 생선하고 그리고 감자도 있고 맛있어요. 맛있게 잘 먹네. 이 복실이 너무 맛있게 잘 먹죠? 뺑뺑 돌려가면서 이렇게 지금 먹고 있어요. 완전히 그냥 뭐 소고기야, 북어야 뭐 이런 거는 다이 생선보다는 못할걸요? 우리 복실이는 이런 거를 생선을 좋아해요. 생선을 싱싱한 거를 넣고 푹 끓여놨더니 살이 다 그냥 이거 지금 희끗희끗한 게다 생선 살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구수해서 그냥 이렇게 많은 거를 그냥 잠깐 사이에 그냥 다 먹어버렸네. 잘 먹고 힘내라. 그래서 새끼들도 젖도 많이 줘야 되는데 7마리라 너무 많이 낳았다.